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심하게 파괴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무혈성 괴사증, 감염 및 외상 등에 의한 2차 관절염, 또한 관절 운동의 장애나 선천성 관절 장애, 골절 등의 다양한 이유로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통증과 함께 운동이 제한되거나 변형이 있을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망가진 관절면에 금속으로 씌우고 시멘트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찰이 없는 물질을 끼워 넣어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관절 운동이 좋아지며 모양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경우 뼈가 맞닿아 있어 움직이거나 보행 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상 무릎 안쪽 관절의 손상이 심해지며 다리가 O자로 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걸음걸이의 변화를 시켜 골반이나 허리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이런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통증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거동이 가능하며 다리 모양 교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관절은 개개인마다 크기와 모양, 두께, 위치 등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시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절 모양에 적합한 인공관절을 찾아서 그 위치 각도에 맞게 치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의 모든 부분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상된 부위만을 절제해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부분치환술을 적극 활용하여서 보다 적은 통증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약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2개월간 재활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회복 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쪼그리고 앉기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뛰거나 점프하는 운동은 금지해야 하고 수영, 등산, 골프 등의 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